안녕하세요, 담스입니다. 오늘은 올가을 트렌드 컬러인 버건디색을 얇고 투명하게 사용해서 청순한 분위기로 메이크업을 해보았어요. 버건디색 섀도우를 브러쉬에 묻혀 손등에 한번 털어준 다음 눈두덩 전체와 언더라인을 펴발라줍니다. 버건디의 붉은 색상이 그림자지듯이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도록 얇게 발라주세요. 방금 사용한 버건디 섀도우를 조금 더 깊이감 있게 표현할 건데요. 짧고 단단한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쌍꺼풀 라인에 꾹꾹 찍어서 색을 진하게 얹히고 경계선이 자연스럽게 펴지도록 블렌딩 해줍니다. 이런 붉은기가 있는 눈매는 브라운보다 조금 더 신비로운 느낌도 있고요. 막 울고 난 충혈된 눈 같은 느낌이 있어서 좀 청순한 분위기를 연출하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펄감이 반짝이는 톤 다운된 브라운 크림 섀도우를 사용합니다. 쌍꺼풀 음영 부분에 얇게 펴바르면서 조금 더 깊이감 있는 음영을 주는데요. 브라운 색상의 크림 섀도우가 본래 갖고 있는 촉촉한 질감으로 덧발리면서 붉은 버건디 색이 피부톤과 잘 어우러지게 만들어준답니다. 짙은 브라운 컬러로 아이라인을 그려주는데요. 청순한 느낌을 내줄 거라서 눈꼬리는 빼지 말고 그냥 원래 모양 눈 모양대로 그려주세요. 버건디 색으로 언더라인을 그려주는데요. 눈꼬리 부분이 윗라인과 연결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위쪽 아이라인에 사용했던 브라운 색상을 한 번 더 언더라인을 덧그린 다음 면봉으로 자연스럽게 펴주세요. 속눈썹은 뷰러로 올려준 다음 마스카라를 발라주는데요. 너무 과하게 볼륨이 생기지 않고 적당한 길이감만 있게 해주세요. 골드펄이 들어간 차분한 피치베이지 블러쉬를 광대뼈를 중심으로 역삼각형 모양으로 얇게 펴발라줍니다. 튀어나온 광대 부분은 한 번 더 두드려서 덧발라주세요. 마지막으로 매트한 질감의 핑크 버건디 립스틱을 입술 전체에 얇게 발라 아웃라인을 면봉으로 펴준 다음 입술 안쪽만 색을 덧발라 마무리합니다. 청순한 느낌의 소프트 버건디 메이크업을 완성했습니다. 눈가와 입에 모두 버건디 색을 사용했어도 과해 보이지 않죠? 다음에 시크한 버건디 메이크업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